네, 최영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날씨가 흐린데 괜찮으신가요? 기관지가. 날씨 흐리고 안개, 미세먼지 난리라고 하고요. 마스크를 써도 이제 먼지를 먹게 된다고 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이 칼칼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올해는 흡연으로 원래 목이 칼칼해서 특별히 뭐 다른 점은 잘못 느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뭐 평소에도 그랬기 때문에. 네, 뭐 항상 목이 칼칼하니까요. 오늘 최영일님 뭔가 날씨가 또 흐린데 또 날씨는 그래도 따뜻해졌어요, 많이. 그죠? 네?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어요. 아, 날씨 기온은 괜찮아요. 오늘 그죠?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푹할때 따뜻한 햇살이 좀쫙 내리쬐주면 12월이지만 야, 이게 좀 봄날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기온은 높고 햇살은 안 나니까 조금 섭섭함이 있어요. 그렇네요. 오늘 최영일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인가요? 옆에 무슨 소리인가요? 아, 음악 소리 들리죠? 지금 카페여서 그래요. 아, 카페군요. 굉장히. 매일 요 시간대에 일주일에 두어 번 애용하는 카페인데, 이 카페에 굉장히 미인 여직원분이 계세요. 아, 그분 보러 가시는 거죠? 뭐꼭 그건 아닌데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최영일님, 만인의 일종의 여인이 좋아하잖아요. 서비스죠. 만인의 연인이요? 만인의 애들한테 맞아 연인이시잖아요. 죽습니다. 그걸 비밀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영일님과 함께 나눠볼 주제가 뭔가 최영일님이 또 좋아할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제가 머리에 탁 떠오른 키워드가 이 문화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제 맘마미아입니다. 맘마미아, 네, 맘마미아는 원래 이제 스웨덴 출신의 이제 70년대를 풍미했던 팝그룹 아바. 남자 둘, 여자 둘. 이 아바가 부른 노래 제목이에요. 아마 남유럽의 언어,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에서 맘마미아 그러면 이게 어머나, 어머나야. 세상에. 우리나라도 놀라면 엄마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맘마가 왠지 좀 엄마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맘마미아가 마마, 엄마 맘마. 뜻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목상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야, 어머나 그러는 것처럼 깜짝 놀랄 일이 있을 때, 서프라이즈 할때 이제 맘마미아 이렇게 외친대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어머나 어떡하지? 뭐 이런 제목의 이제 팝송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아바의 노래들로 엮여진 뮤지컬의 제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아시죠? 뭐 왜냐면 우리나라 라이센스 공연으로도 우리나라 배우들이 해마다 무대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뮤지컬이 좀 무거운 작품도 있고, 예를 들면 치킨 앤 하이드라든가, 뭐좀 어두운 작품, 뭐 잭터 리퍼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맘마미아는 그냥 가족들이 가서 봐도 익숙한 팝송으로 엮여 있는 달달한 스토리의 이제 로맨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작품이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시지만 여기 함정이 있죠. 네, 마마미의 줄거리를 보면 20살이 된한 처녀가 이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이 싱글맘 혼자 자신을 키워준 엄마와 모녀가 살아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작은 섬에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는데 이 소녀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남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남들은 다 있는 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이제 아빠죠, 아빠. 왜난 아빠가 없지? 뭐 아빠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 고민을 했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요즘에 우리가 그 한부모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있죠. 이제 편모 가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뭐 흠결이 되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혼 가정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없는 이 엄마가 아이를 계속 키워온 것인데 문제는 이게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는지 뭐 그런 정황을 이제 따져본다면 이 아이는 아빠의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엄마는 결혼했던 적도 없고 미혼모로 자기를 낳아서 스무 살이 될 때까지 키워준 거죠.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뒤늦게 시작을 하고 나의 아빠는 누구인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 무렵인 어머니의 20대 시절, 자신이 태어나기 전 시절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아서 뒤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고 그 집에 계속 살았나 봐요. 바닥에 뭐 옛날 일기, 또 어머니 처녀 시절에 뭐 소지품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리가 없는데 요즘에는, 그죠? 아, 요즘에 우리나라는 뭐 이사도 많이 다니고 있을 리가 없는데 사실 이사를 안 다니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닥을 뒤지면 보물창고였던 것이 맞아. 뭐 아버지가 6.25에 참전했던 뭐 군복부터 한 10수년 된, 뭐 20수년 된 것들이 이렇게 일제시대 때나 쓰던 것 같은 큰 쇠로 만들어진 트렁크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집을 개축할 때 옛날 짐 다 버리고 이사갈 때 옛날 짐 다 버리고 해서 그 추억의 소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야, 대표적인 러브 액츄얼리의 주제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느낌에 이제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DJ가. 자꾸 달달한 걸 틀어. 아우, 노래로 이제 고백하는 건가?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처녀가 아버지를 찾는데 엄마가 자기를 가졌을 무렵에 무려 세 남자와 관계했던 사실을 일기장을 통해서 이제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세 남자의 이름을 조회해서 뭐 전화번호 같은 걸 열람해서 런던에 살고 있고 뭐 뉴욕에 살고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빠 후보에게 이제 결혼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도나라고 하는 엄마를 알고 한때 사랑했던 사이들이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던 기꺼이 그 섬에 모여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좌충우돌 아빠는 누구인가 라는 이제 시대의 코미디가 벌어지는 게 맘마미아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건이 있죠. 아빠는 누구인가. 바로 아빠는 누구인가에 대한 사건. 아빠가 누구인가. 아빠는 누구인가. 그게 뭐 채모 전 검찰총장이냐. 이런 문제로 여름부터 시끌시끌했는데요. 이번 주에 밝혀진 사항은 아빠가 누구인가를 아이 엄마가 찾아주거나 혹은 아이가 직접 찾거나 그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훌륭한 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신 찾아주는 청와대에서 아빠는 누구인가를 궁금해하고 이 아버지의 이 신분과 소재를 모르는 한 소년의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불법을 불사하면서 눈물겨운 이제 아빠 차지를 해줍니다. 그 대한민국의 맘마미아는 청와대에 있다. 이 얼마나 훌륭하지 않은가. 이제 문제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부터 이제 밀착 보좌를 했던 오랜 보좌진이 있는데 이분이 청와대에 같이 입성을 해서 이제 총무행정비서관이 됐어요. 그 산하에 있는 조모 행정관이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소재에 서초구청에 또 친분이 있는 조모 국장에게 이 행정지원국장에게 어렵게 문자를 보내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기초자료가 필요하니 가족관계기록부를 다오.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가족관계 기록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게 청와대가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또 구설에 올라요. 이 참비딱한 국민들이 그걸 또 문제를 삼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야당이 이제 왜 불법을 했느냐, 사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또 훌륭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개인적 일탈이다. 네. 조직적인 게 하나도 없다. 조모 행정관이 호기심이 강하고. 대민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일탈을 한 건 사실이지만 여기까지다. 개인적으로 한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의뢰하고 누가 그 자료를 전달받았는가 이게 중요한데 누가 의뢰했느냐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어제 밝혔어요. 그분은 그냥 저 안전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김모 씨인데
이분도 또 이제 이 남의 자녀를 찾아주는데 호기심이 많은 분이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한 거죠. 네, 그리고 청와대 인사는 더 이상 개입이 없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 이 김모 씨는 국장급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한살 많으시고 굉장히 이제 높은 분인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또올 3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그렇네요. 그것도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실은 이제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는 그런 이제 부서에서 공직기강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네요. 공직기강팀장.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전행정부 공무원 국장인 게 맞지만, 바로 이제 이새 정부가 교체되던 그 시기에 MB 정부 말에 청와대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으로 일하던 분이 안행부로 갔는데, 지금의 청와대 행정관에게 서초구청에서 가족관계기록부를 떼달라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청와대로 예, 주목이 또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일탈일 뿐인데 왜 자꾸 청와대를 의심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맘마미아가 된 거죠, 지금 청와대 정말 근데 멘붕입니다. 맘마미아 상황이네요. 네, 그때 이제 놀라우네. 곽상도 검사라고 옛날에 공안 검사로 날렸던 분이 올 초에 새 정부 취임하자마자 민정수석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홍경식 민정수석으로 이제 여름에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일파만파 복잡한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이전 국정원장인 원세훈 원장과 또 친분이 있는 사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추정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이 자신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시점에 6월 10일 전후입니다.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사생활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은 전임 국정원장도 파워가 세다. 근데 그걸 또왜현 남재준 국정원장은 묵인했느냐, 혹은 그건 도왔느냐, 아니겠죠. 뭐 이런 의혹으로 지금 막 이제 시나리오가 퍼지고 있어서 청와대가 맘마미아가 됐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또 맘마미아인 이유는 그 대통령께서도 뭔가 야단을 치셨을 법하잖아요. 아, 그래, 소년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그런 착한 행위는 좋지만,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죠. 들키면 어떡하냐, 이 쪼다들아. 이렇게 너무 야단을 쳐줘야 알겠네요.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맘마미아를 굉장히 구상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스 어떻게요? 대통령을 불러서 이번 주 수요일에 한 그리스 정상회담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 맘마미아 배경이 그리스의 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배경이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맘마미아 뮤지컬을 계속 띄워주고 계세요. 그러네요. 이 뮤지컬 아버지는 한 장면. 누구인가? 네. 그래서 뭐 해운과 조선업과 관련해서 그리스와 이제 앞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맺자 그랬는데,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은 아니 무슨 그리스랑 경제협력을 해? 그죠. 이미 작년에 다. 그리스 때문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그죠. 퍼졌고, 독일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이제 EU를 설득해서 그리스에 지금 구제금융을 들고 있는데, 그죠. 아니 우리나라가 IMF 때 어느 나라가 그렇게 경제협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금 팔아서 극복했잖아요. 아무도, 경제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지원해주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싱싱 돌아가고 있어서 그리스에 뭐 금융구제를 우리가 해줄 거냐, 그런 그런 것도 거 아니란 아닌데. 말이죠. 이번 주에 이제 한 그리스 정상회담 즈음에 이 아버지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 청와대와 서초구청, 그리고 안전행정부, 그리고 아직 정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원세훈 전 국정원 라인이 살아있는 이제 국정원 일각, 이 커넥션이 이제 밝혀지면서 지금 맘마미아가 일파만파인데, 사실 모든 결론은 그냥 개인적 일탈일 뿐이다. 절대 이렇게 조직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이 충성된 국민의 도리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뮤지컬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판 맘마미아가 저는 시나리오로 나오면 대박 칠것 같아서, 정말 시나리오 자체는 재밌을 것 저 같네요. 이거 너무 시나리오를 써서 뮤지컬로 공연하고 싶어요. 코리안 버전 맘마미아. 한번 최영일님이 하시면 투자를 또 이렇게 제가 적극 도울 수도 있습니다. 뭐 힘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 너무너무 이 기온은 포근하지만 이 스모그 같은 날씨에 듣고 싶은 음악이, 제가 아바 노래들 다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고
이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그걸 네. 뮤지컬 맘마미아에서는 그 딸로 나온 역의 아만다 사이프레드가 사이프레드가 불렀어요. 청아한 목소리. 이 아만다가 또 이번 주에 딱 맞춰서 한국에 왔어요. 네, 아우 너무 이번 주는 이게 실기가 맘마미아의 주간이에요, 네 완전히.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게다 아만다 사이프리드, 뭐 아만다, 뭐 시프리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네 독일계 미국인이라서 네 네. 네. 독일어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이름을 아만다 사이프레드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아만다 사이프레드. 네, 비가 나왔던 스피드레이서에서 너무 이쁘게 나오고요. 레미제라블에서는 코제트로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랑스럽죠. 뭐또 이제 기가 막힌 영화들에 나와서 이제 네. 빛나는 이제 여배우였는데 올해 네. 개봉작 중에는 러브레이스라고 네. 목구멍 깊숙이라는 아주 70년대 미국의 포르노 걸작이 있어요. 네. 그 여배우의 실제 이름이 네. 린다 러브레이스인데 네. 린다 러브레이스의 재연배우 역할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네. 그게 또뭐 전란 우출해서 요즘에 방한하니까 네. 이저 중년 변태들이 자꾸 찾아보고 그러던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배역은 연기로 평가해 주시고 네. 요즘에 여배우들이 좀 예술적인 연기혼 때문에 벗는다고 해도 네. 과도한 관심은 삼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팬심 주는 지금 3초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봤어요, 솔직히. 아, 네네. 예, 아름답게 봤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그죠. 더 이상의 관심, 그냥 영화 자체,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네. 관점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최영일님과 이렇게 또 시간을 맞이했는데 언제 나오실 거예요, 대체? 청취자분들이, 최영일님 결석 안 왔냐 하니까 어떤 분이 출석을 해야 결석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언제 출석을 해주실지. 오매불망. 그러게요. 언제 할까요? 올해 안에 가기 전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그거는 강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희망을 그럼요. 갖고 여러분들, 네. 청취자분들한테 최영일님의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번 한 주가 맘마미아, 한국파 맘마미아. 책임지세요! 지금 방송국으로 올라가려고 카페를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화로 수다 떠는 사이에 네. 네. 그 아리따운 여직원이 지금 주방으로 들어가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럼 정말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냥 눈길을 주시면 다시 좋은 노래를 틀어드릴 겁니다. 네, 그걸로 위안 네.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강하나님 오늘도 연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네. 보내세요. 네, 최영일님 보내드리면서 최영일님의 신청곡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만다 세이프라이드라고 불러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만다 세이프라이드가 부른 곡이죠. 원래 아바의 곡입니다. Thank you for the music.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